1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연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시민 여러분, 우리 안진근TV, 박영선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늘 또 귀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범민주진보개혁세력의 정말 성실한 일꾼, 든든한 일꾼, 또 민주당의 가장 큰 일꾼 이현철 전 강주시원님, 전 민주당 총무국장. 총무국장 못했습니다. 조직국장. 총무부국장. 총무국장. 조직국장. 국제국장으로. 국제국장. 네. 등 정말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수원시 대협력 본부장도 하시고, 지금 경기도 광주에 예비후보로 오늘 따끈따끈하게 현역 의원과 1대1 경선이 발표되신 우리 이현철 예비후보님 오셨는데요. 녹색연합에서도 예전에 아주 환경운동을 정말 최대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좀 이따 이제 더 들어오실 때 소개하는 거라고요. 일단 우리 목요일은 항상 이분이 주인공이죠. 박영선의 사람 속으로. 박영선 평론가님 인사하시고. 네. 네, 오늘 또 방송을 두 개나 하셨나요? 네네. 예, 아침에 서울의 소리 하고 왔고요. 또 오후에 오창희 국장님과 오다방 방송하고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세계째인데 오창희 선배 처음입니다. 세계째 하는 날은. 야, 아이고, 출연료도 짭짤하게 들어오겠네요. 아직은 들어온 거는 모르겠고. 아, 서울의 소리 15만 원인가 줍니다. 그래요. 10만 원인지 15만 원인지 줍니다. 어쨌든 다이나믹 코리아. 네.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네. 대한민국입니다. 네. 대통령이 사고를 안 치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사고가 쏟아지고 있어서 우리 국가적으로 경제인들과 국민들 그리고 공무원들 수습하느라 늘 난리가 아닙니다. 네. 오늘은 또 독일 순방 일정이 어제 오후에 저녁에 취소가 됐어요. 4일 전에 취소한 건가요? 어떻게 4일 전 이런 취소입니다. 경우가 있나요? 어제 취소였으니까요. 4일 전. 네. 취소여서 이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대통령하고는 앞으로 일을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큰 결례이자, 그리고 이후로 우리 교포들 그리고 경제인들 대한민국 국격을 지금 땅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망신이죠. 대망신. 국제망신이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컨대 김건희를 두고 가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김건희가 나를 놔둬갈 거면 너도 가지마 하니까 윤석열이 네 많이 마면서 안 가버린 것으로 추정이 많이 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여는 덕후입니다 이것은요. 자, 여러분 안진걸TV, 인사이트TV, 박영선TV, 그 장관 박영선TV가 아닙니다. 박영선하고 한칸띄고TV에 더 젊고 매운맛, 더 젊고 더 강하고 더 매운맛 박영선TV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박영선 튼튼 TV로 바꾸든지. 박영선 TV로 하기로. 아, 진짜로요? 아니, 조금 이따 이제 의견을 모아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어저께는 부산에 민주당 영입 인재 콘서트 끝나고 서울 오니까 1시 17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집에 가니까 2시, 씻고 자니까 3시, 뉴스 공장 가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니까 5시 반에서 한 2시간 반 자다가. 그래서 여기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요. 잠깐 자고 있는데. 네. 우리 이현철 예비부님 오셔서 깨워가지고. 네.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참.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네. 목요일 박영선 안진근의 사람 속으로의 주인공 안진근TV, 인사이트TV, 박영선TV, 뉴스맥TV 공동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현철 예비부님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철입니다. 예, 예. 뭐 자기소개를 좀 재밌게 길게. 하고 싶은 누구나. 대로 하세요. 녹색연합에서. 네. 열심히 환경운동 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셔도 됩니다. 우리 긍정파워님께서 소병원 의원님 지었고 그분도 범친명 의원인데 하면서 말씀 괜찮습니다. 여러분 범친명 의원이어도 또 신인들의 도전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범친명보다는 찐친명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걸 국민 앞에서 내가 범친명이다 찐친명이다 경쟁하는 모양새가 안 좋죠. 그러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민주당을 누가 더 이재명을 더 잘 지키고 누가 더 정치검찰을 잘 싸우고 또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빨리 몰아내는데 누가 더 앞장설 것인가 이런 판단과 이런 또 다양한 선택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절대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소병원 의원님 저도 잘 아는 분이고요. 응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에 비해서 정치 신인들이 아주 불리하고 인지도도 어렵고 특히 홍보할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정말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뜻 있는 정치 신인들 중심으로 모시고요. 또 그래도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 연락 오면 지난주 이동주 의원, 내일은 윤영덕 의원님 6시 50분에 내일 5시 50분에 윤영도 의원님도 박영선 평론가님하고 제가 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십시오. 예, 자 이현철 준비가 되셨죠? 어디서 네. 말씀드려야 되나요? 편하게 소개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현철이다 막 우리 애청자들이 아 이현철 찔러야겠다 막 생각이 들게 해주시죠. 워낙 너무 진실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현철입니다. 강주갑 지역구의 예비후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현철은 누군가? 저 친구를 왜 우리가 봐야 되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현장 환경활동가로 일했었습니다. 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이 맞는지요. 2000년? 1999년도였나요? 그 미8군에서 용산 미8군에서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독극물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한강에다가. 한강에다가. 200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2001년인가. 하루 녹색연합 여러분 그걸 폭로해서 그때 막 MBC 네. 8시 뉴스 헤드라인으로 막 나오고 9시 뉴스였어요. 9시 뉴스. KBS 그때는 9시 뉴스였나요? 네. 그때는 9시 뉴스. 일주일 내내 나왔었죠.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네.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저희 녹색연합에서 제가 있는 7년 전 동안 전국에 있는 미군 기지만 조사하는 전담 활동가로 제가 활동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국무원이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 네, 주한미군 네, 범죄 근절 운동본부가 있었습니다. 네, 운동본부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왔고요. 저희들이 네. 저희가 환경단체 입장에서 추적 조사해서 밝혀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그 사건 이후에 미8군 사령관이 한국 국민한테 그 머릿속에 사과했던 네. 일이 있었죠. 그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미8군 사령관들은 한국 국민들을 뭐 쥐새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옛날에 그랬죠. 네. 쥐새끼 같다. 나쁜 놈들. 5.18 배후에도 미군이 있다는 거로 추정이 되죠, 여러분. 추정이죠. 네. 그 이후로 한국의 소파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그 당시 환경부가 나서서 소파를 개정하면서 그 안에 환경 보건 조항을 넣게 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조항이 들어가게 돼서 현재 주둔군 지휘협정 내에 미군은 철수하거나 이전할 때 그 토양 오염을 복원해야 될 의무를 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용산에 대통령궁이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 지금 다 아시지만 복원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 지금도 막 독극물이 많이 있다고 막 뭐 있는 점 좀 모르겠는데 진상조사 자체를 시체 조사 자체를 하고 있지 않는 안 거죠. 원래 해야 돼요. 네. 파면은 나오기 때문에 네네. 아예 시도를 그러니까 안 하는 규정상 그 당시에 만들어진 한국 주둔군 지협정에 따라서 미군은 한국 환경부와 협의하에 토양 오염을 분석하고 조사한 다음에 복원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전환해줘야 되는 네. 규정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이렇게 급하신지 그 제도를 다 무시하고 거기에 대통령궁을 이렇게 넣게 된 거죠. 근데 소문에 의하면 그것도 누구가 이렇게 요구했다는 소문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총공이 바로 옆에 보이는데 계시던데요. 그러면서 내가 하라고 했어. 내가 낙점했어. 뭐 이런 네. 대통령 낙점했다 그러고 윤석열 부부가 나의 제자들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서 미군의 그 영안실에서 포르말데를 버렸잖아요. 네. 그 어디론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흘러가야죠. 어디인가 이제 배수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수구를 찾기 위해서 용산구청에 문의를 했어요. 하수 간거 지도를 좀 보여달라. 근데 당시에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던 거는 없다.
이렇게 왔었습니다.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용산이란 땅은 청나라 때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었고요. 조선. 조선. 네. 청나라 때가 아니라 조선 시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군이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물러가니까 미군이 주둔한 거예요. 굉장히 비운과 비교의 땅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상하수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죠. 그곳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궁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우리 안진걸 선생님 다 아실 거예요. 거기 뭐 어린이 정원이라는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린이 정원. 왜 정원인지는 아시죠? 모릅니다. 어린이 공원 있었는데 유독물질 있는데 개방해서 용산에 있는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공원 어린이 공원이지 왜 정원일까요? 제가 그걸 녹색연합 우리 네. 정규석 사무처장님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방송 같이 했거든요. 매주 하거든요. 네, 들었는데 매주. 잊어먹은 것 같아요. 맞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이라고 한다면 어린이 공원에 맞는 토양의 오염치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조사해야 되니까. 네. 왜냐면 매년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래도 조사하고 맞습니다. 예. 또 조사하고 예. 맞아요. 맞아요. 애들이 노는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라 이 모래 안에 중금속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염 기준치를 지켜줘야지만 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이걸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겁나니까. 그러면 공원으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법으로 그걸 정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면 아니 법하는 사람들이 법을 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네. 어린이 정원이 뭡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마지막에 어린이들을 위한 따뜻한 대통령이었다라고 기억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유. 늘 말과 실제 행동은 늘 거꾸로 네, 네. 정반대로 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람들인 거죠. 독극물 의혹이 남아있는 유해물질 의혹이 남아있는 공원을 정원으로 바꿔서 조기 개방하고 부실 개방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용산 주민들이 지금도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게 녹색연합 때 시절입니다. 오, 재밌는데요. 네.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영화 괴물의 첫 화면에 네. 이제 미군 군무원이 하얀 옷 입고 네. 막 뭘 버리잖아요. 독극물을 네. 한강에 이제 버리는 네. 거죠. 한강으로 흘러가는. 그게 거. 이제 네. 맥벌런드 사건이라고 그 네. 버린 사람이 맥벌런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네. 당시에 네. 주한 예, 미군 군무원. 군무원. 예, 군인은 아니고 예, 예, 주한미군을 돕는 미국인 군무원이었죠. 예, 정확히 말하면 예. 미군 병사의 시체를 관리하는 그 염장사라고 합니다. 예. 군무원이고요. 염장사. 예, 맥펄런드 사건이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인터넷 하시는 분이 쳐보시면 맥펄런드 사건, 한강 독극물 사건 쳐보시면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탕디 PD님도 찾아서 올려주실 네, 겁니다. 네, 네. 아주 신속하게 올려주시고 그러던 일을 했었고요. 예, 예. 아마 전라도 분들 아시겠지만 군산에 공항이 있어요. 예. 그게 민간 군 공항. 합동공항입니다. 예. 그래서 군인 비행기도 뜨고 그다음에 민간 비행기도 뜨는 건데 그 당시에 저희 녹색연합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예. 군산 미 비행장 지역 주민 피해 소송에서 제가 그 소송을 기획하고 그게 이제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지금이 아마 법률센터로 바뀌었을 거예요. 녹색법률센터로. 그 센터에 제가 초대 사무국장이었고요. 그 소송을 기획하고 준비해서 제 기억에는 그게 6년인가 소송을 진행해서 결국 승소해서 아마 지금 많은 그 군사비행장 또는 민간비행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소송 승소한 근거로 아마 보상을 받고 계실 거예요. 네네. 군공항 관련한 네네. 피해보상특별법으로 정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민간공항도 너무, 제가 공항에 또 전문가 너무 자연스럽네요. 네. 그리고 한국공항 공사 전 감사였어요. 민생경제연구소는 운영위원장이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시민사회 단체들의 이 환경 오염이 소음 피해도 환경의 공해 오염이다라고 판례들을 만들어 내셔서 네. 그걸로 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네. 법안을 만들었고 그게 특별법 조항으로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군공항 피해로 일단 네. 인근 주민 피해로 한 거고 군도 지원하고 민간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우리 이현철 선배님께서 후보자님께서 그 주한미군이 독극물 한 가지 뿌리는 걸 뿌리 뽑고 계실 때 폭날 때는 이제 99년도에 김포공항 소음 피해로 네 맞습니다. 예, 김포공항 거기 이제 민간공항인데 주변에 양천구 네네네. 그다음에 부천시 그다음에 김포 이 세 개
지자체가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름 나면 부천시 고강본동, 그다음에 양천구 신월동 일대. 그 진짜 비행기가 떠가지고 저도 가봤어요. 조사 기청이 진짜 TV가 안 볼 정도 열었고 제가 그때 집단 소송에서 그걸 아마 공항 소음 피해로는 첫 판례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일을 우리 셋이 다 했네요. 아,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네. 공항 주변에 사는 분들은 일부 보상을 받기도 하고 뭐 이중창 네. 공사들 네. 여러 가지 기회를 거죠. 에어컨 지원, 네. 그다음 학교 냉난방 시설 지원하는데 네. 올해까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이후로는 사실은 그 지원의 방법을 좀 바꿔서 네. 현금 보상 형태로 바꿔질 겁니다. 비행기가 날고 뜨는 만큼 그걸로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예. 오, 이거 2000년 예. 한국을 떠들썩했던 108년 사건에 김타균 전 녹색연합 네. 저 정책국장님하고 이현철 전 당시 녹색연합 국장이었죠. 소속사 뭐, 사무국장. 사무장. 녹색 소속사 사무장님이 네, 네, 네. 아주 앳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두 분이 지금. 아까 이 김타균 선생님도 지금 우리 염태영 우리가 좋아하는 네, 전 소위시장님 네, 네. 또 그 참모잖아요. 이번에 출마하셨죠? 네, 네 이번에 네, 네. 수원에 출마하는데 저는 그분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기 죄송한데 저 이현철부터 팔아주세요. 아 그렇죠. 오늘은 이현철부터. 순간 염태영에만. 염태영 시장님이 또 우리 안진글TV 오셨었거든요. 쟤는 오면 오면 지지해버려요. 아, 저도 되게 존경하는 분이시죠. 오셨으니까 이제 지지합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네. 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아마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뭐 후단연 만들어주고 막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선대본부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발을 딛게 됐습니다. 아, 네. 스카웃이 되셨군요. 스카웃은 아니고요. 거짓말을 못해. 아, 네, 네, 네. 네, 찾아갔습니다. 스카웃. 아니다. 네. 이거 큰일 났다. 이해창이 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가자 하고 노무현한테 가신 거군요. 네, 그 당시 뭐 존경하는 네. 분이셨고 네. 저희 행사 때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아마 참여연대도 많이 참여하셨을 거예요. 녹색연합 많이 참여연대 옆에 사무실 있었는데요. 그 종로에 네네네네. 국회의원 당선되고 떨어지고 당선 참여연대 찾아오셨어요. 그랬었을 지금도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맥주를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네, 맥주 한 컵 딱 갖다 놓고 주시고 네. 하셨는데 그게 2년이 돼서 선대본부에서 여의도 생활을 하게 됐고요. 네. 끝나고 나서 열린우리당 창당하는 데 실무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당에서 뭐 조직국 팀장, 그 다음에 총무국 부국장, 전략기획 부국장, 뭐 비서실, 사무총장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만둘 때는 국제국 국장으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국제국 국장이 영어 잘할 것 같죠? 사실은 저도 영어 잘할 것 같아서 저 못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당의 국제국은요 외국에 있는 그 한국 그 주권자들 상대로 네네 한국 국민의 해외 동포 국민 투표 참여 역할이라서 네, 영어를 못해도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회의 협력은 누구랑 해요? 뭐 예를 들면 유럽의 진보정당들하고 민주당 교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미국의 민주당이 녹색당. 연구원 중심으로 보통 진행이 됐었죠. 연구원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예. 중앙당의 그 국제국은 해외 동포들, 유권자들을 위해서 해외 동포들 조직하고 안내하고 선거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예. 이게 주 업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최초로 우리나라의 해외 동포 투표가 그 맞아요. 제도가 되면서 예, 예. 그 제도를 준비하고 그 제도와 관련돼서 외국에 계시는 동포들이 우리나라 주권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일을 하다가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이제 당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좀 되게 마음 아픈 얘기인데 제가 2007년도에 대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2007년도 대선에서 저긴 졌죠. 이명박이 될 때. 이명박이 될 때. 아, 지금도 속이 상하네요. 네. 그때 이제 저는 당직자였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시작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국민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도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국민들부터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진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실무자로서 또 나름 당직자로서 고민이 많이 하다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여전히 풀뿌리가 약하다. 지역 기반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께서 뭐 연정이라든가 또는 뭐 파병 문제가 나왔을 때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당의 조직 네트워크가 약했다란 판단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현장 정치로 생활 정치로 내려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도 거기에 맞춰서 10년도에 국제국장을 사표 내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경기도 광주로 내려가서 지방의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기대 광주 시운 네네 했죠. 바로 되셨나요? 네 바로 됐습니다. 아 대단. 여기까지 잠깐 쉬고 네네. 우리 안디글 TV에서 오래된 용호님이 항상 응원합니다 하면서 슈퍼챗에 10만 원이나 쌓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건희 깜빡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김숙진님께서 경기도 광주 가면 이현철이 답이다. 파이팅. 예, 건희 깜빡님이 이재명과 조국 영원하다. 조국 신당도 응원해 주시는군요. 예, 뭔가 이렇게 논쟁을 벌이기보다는요 이번 총선 앞두고 뭔가 이미 가셔야 됐다면 협력하고 공조하는 방안을 찾는 게 훨씬 더 슬기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일부 지지자들끼리 약간 논쟁도 하던데요. MP조님께서도 오랜만에 안되냐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빨리 이명박 몰아내자고. 이렇게 또 아니 이명박이래 윤석열 몰아내자고 몰아내야죠. 단무지님께서 네. 후보님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자 빨리 우리 이현철 후보님 응원하는 분들 더 들어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궁금한 의견도 물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아까 저희 네. 이명박이 되고 우리가 너무 슬펐죠. 저도 그때 막 펑펑 울었던 게 나는데 네, 많이 울었죠.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한테 질 때도 속상해서 울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은 뭐 고맙다는 연락 왔던가요? 그 영화 한국 최초의 찬반 영화 아닌가요? 네, 아니, 뭐 엄청난 대박인데 제가 너무 멋있는 영화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저기 아까 처음에 사진 왔던 이제 김탁윤 씨가 자문이 들어왔대. 이거를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어도 되겠냐? 그냥 된다라고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 영화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시사의 권 그것도 못 받았다고. 에이, 김탁윤 수원 시정연구원 연구원님이죠 현재. 네. 김탁윤 연구원님. 휴머니스트로 사는 거 그냥 다 퍼주는 거 아닙니다. 받을 건 좀 받으면서 사십시오. 아, 그거 진짜 시사의 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최소한 녹색연합 와서 봉준호 감독이 강의를 해야지 무상으로. 아니 뭐. 아니 무상으로는 당연히 무상이고 시민단체가 원래 돈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5만 원이라도 드린 적이 있는데 봉준호 감독님은 이제 참여연대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기억이 나고 기생충 만들었을 때 제가 이 기생충하는 이 끔찍한 양극화 하나 불평등 민생고에 대한 경고다. 정말 세계적인 통찰에 담긴 영화다 했더니 그 칼럼을 보고 제 번호를 모르니까 자기 친구를 통해서 안진거리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줘서 고맙다고 연락도 주시고 감독님 고맙습니다. 녹색 여러분 그래도 한번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현주 부모님에게 가시든지요. 경기 광주 갑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님께서도 타는 목마름으로 지금 제가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되는데 광주 갑은 전라도 아닌 경기도다. 네 경기도입니다. 이현주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갑 예, 지역구입니다. 네. 좋습니다. MP조님 당당히 총선 승리해서 윤가 일당을 정리하자. 예, 맞습니다. 이제 진짜 몰아내야죠. 그 말씀 드리면,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주로 환경활동으로 사회생활 시작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데, 아리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리백은 모르고 디올백만 알아요. 그러네요. 알리백은 처박아버리고 모르고 디올백 만세만 했죠. 디올백은 국가 기록물로. 국가 기록물 됐다면서요. 국가 기록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러면 압구정 현대백화점은 박물관이. 대단합니다. 명품들은 이제 박물관의 성지가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께서도 네. 이현철 보좌관님은 원래 안면이 있으시죠? 아니요. 후면이시죠? 오늘 처음 뵀어요. 아니 그 보좌관 그렇게 민당의 가장 유명한 보좌관이 민당의 가장 유명한 당직자였는데 통화만 해봤을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죄송한 게요. 아까 침에 제가 인사드리고 저도 이제 유튜브 이렇게 구독 신청하려고 이렇게 박영선 TV 했다고 혼났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장관하셨던 박영선 네, 구독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취소하고 바로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된 좋은 TV님 네. 인사해요 했는데 박영선 TV
그 인사이트 TV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데 장관 박진수 TV도 요즘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아니, 아마, 고맙다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 후보님도 지금 개그가 아니라 진짜로 아 오자마자 그러면 아 박진수 TV 구독했어요 그러더니 보니까 박진수 장관님 TV를 구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박진수 TV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축복사랑님께서 네. 박영선 구독 좋아요를 따로 네.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박영선 TV 잘 나갑니다. 막 네, 2만 나오고 쇼츠 2만 돌파했죠. 곧 있으면 1,000명 될 것 같아요. 구독자도요. 아, 틱톡도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틱톡 좋습니다. 하나당 5,000개씩 보고 현재 박영선 TV 690명. 네. 이제 오늘 여기서 일단 700명으로 돌파하자고요. 여기서. 그럽시다. 오늘 700명 네. 여러분 박영선 TV 691명. 안진걸 TV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안 하신 분들은 박영선 TV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사이트 TV도 함께 구독해 주십시오. 26,700명. 네. 인사이트 TV로 보신 분들도 또 박영선 TV,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함께 왔으면 좋겠고. 이현철 TV는 만들었는데 아직 활성화는 안 된 건가요?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또 나중에 이렇게 같이 이현철 TV도 오늘 방송을 또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네, 제가 꼭 올려주십시오. 네, 부탁해놓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네. 네. 이제 기초원으로 직접 네, 네. 그 이야기도 선출직도 되셨고 네. 또 조례도 발의해보고 하셨을 텐데 조금 의미 있는 조례나 기억났던 선출직으로서의 삶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저희가 제가 시의원 했을 때 큰 수혜가 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네, 시절 네. 기억으로는 제가 광주에서 네, 11년인가 네, 12년도로 네. 기억하고요. 네. 저희 동네에 제가 갖고 있는 지역구에 이제 세 분인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 석 달 동안 자원봉사를 계속 나가서 활동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수해나 재해 피해를 그 당하고 나면 국가지원금은 맥시멈이 아마 4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피해재난금 200 얼마 그다음에 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지면 뭐 거기 있다는 구호 비용 200 얼마 이렇게 되죠.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은데 아주 조금밖에 안 주더라고요. 네.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회복이 불가능하죠. 네네. 우선은 한번 물에 잠기면 가전제품 이런 건 다 아예 못 쓰게 됩니다. 뭐 장판 기본이고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뭐 과거의 추억들 뭐 앨범이라든가 뭐 이런 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삶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구해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우리나라 최초일 것 같은데 수해 피해 구제를 위한 조례를 하나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해 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가,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죠. 광주시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해서 좀 체계적인 그, 수해 피해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이런 걸 하나 만들었었고요. 또 하나가 고민스러운 게 아마 그,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동네에 어떤 장애인 법인에서 아이들한테 원래 밥값이 아세요? 그 지역에 장애인 시설의 아이들에 주는 밥값이 2,500원인가 그렇습니다. 하루에요? 한 끼. 한 끼. 예예예. 예.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당시 2,500원이었는데 네, 장애인 시설에 상근하는 아이들 네네네. 아니면 상근하는 아이들. 시설 정부 지원금 상관없이. 정부 지원금. 예, 예, 정부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시설. 예, 예.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 이용하는. 예, 그러니까 주간이든 예. 아니면 단기보든 예. 아니면 뭐 출퇴 네. 뭐 이렇게 갔다 갔다 하시든. 예. 이제 한 끼에 2,500원 정도를 이제 보장해서 밥을 주는데 가봤더니 콩나물 없는 콩나물국. 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춧가루 아이고, 없는 김치. 어이고. 그다음에 그 아시겠지만 네. 그 오뎅이라 그러잖아요. 네. 어묵조린 거? 네, 어묵. 예, 근데 뭐 그 별로 맛없는 그 밀가루가 엄청 들어가 있는 밀가루 많이 들어가 있는 덜 맛있죠. 확실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사를 막 하다가 보니까 법인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도 하고 조사한 결과로 그 당시에 사회 복지 시설 행정 해계 감사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그러니까 이걸 범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 특히 이제 사회적 소수 약자분들을 케어하는 분들이 자기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법률적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욕심도 있고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비리인 경우도 있는데 예, 예. 몰라서나 네네,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무심해서나 또는 네네. 부주의해서 생기는 또는 예. 이제 이게 공금과 개인 돈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도 예, 계세요. 이게 예. 사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회계 구조가 되게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역 내 시설들을 공무원들이 미리 가서 사전에 점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거는 수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컨설팅해 주는 거죠. 실제로 네. 감사 들어갔을 때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몇 배로 이렇게 그 보조금을 토해내기도 그렇죠. 하시고 또는 시설이 중지되기도 합니다. 운영 중지되기도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시설이 운영이 중단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피해를 받죠, 아이들이 네. 바로. 그리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면 아이들을 보호하는 부모님들은 사실은 이게 생계 자체도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시설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시켜줘야 되는데 이미 민간한테 많이 넘겨놨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내놨죠. 위탁을 많이 해놨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부가 위탁한 민간 시설을 사전에 점검해줘서 본의 아니게 실수하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시설장들도 피해보지만 2차로는 아이들, 3차로는 가족까지 피해보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막아보자. 막아보자라는 의미로 그 장애인 시설, 아니, 정확히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에 대한 조례를 정부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꽤 많이 역할을 했죠. 의미 있는 일을 하셨네요. 네. 야, 뭐 지금 너무 이제 그동안 살아온 삶이 투쟁이었습니다. 진정성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뭐 우리가 잠깐 뭐 이번 주였죠? 이기현 후보님도 오셨어요. 아, 네. 네. 저 절친입니다. 절친이시잖아요. 같이 화요일 날 했습니다. 오늘 또 그분도 1대1로 발표됐어요. 현역 후보하고 1대1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진걸 TV에 나오면 다 1대1로 발표가 됐네요. 아, 단수해주면 안 되나요? 아, 현역 후보님이 계셔서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인사이트 TV에서도 우리 김나훈님, 인사이트님, 장혜찬님 등 많이들 들어오셨는데요. 장혜찬님께서 아, 장혜찬 그 부산의 그 못된 그 국민의힘 장혜찬 아니시죠? 장혜찬 남으로 이제 아이들 만들어 오셨는데 총선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무한정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 주셨고요. 김가훈님께서 이승만의 두 얼굴이라고 이렇게 이승만의 두 얼굴 그 요즘 이승만을 막 무조건 찬양하는 국민의힘에 맞서서. 사실 민족문제연구소에 맞는 100년 전쟁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황정수님도 들어오셨고요. 자, 인사TV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수TV에서는 김가훈님과 박영수TV님이 들어오셨군요. 어서들 들어오세요. 아직은 생방송이 약하지만. 자,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저기 통사적으로 하지 말고 제목대로 노면은 그렇게 이제 지켰는데 우리가 결국 이명박한테 정권 뺏기고 네, 슬펐죠. 네, 네. 그 우리 노면 우리의 사랑한 노처럼 죽게 만들고 네, 네. 이재명도 죽이려고 하잖아. 바로 이제 좀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재명을 어떻게 지켰고 또 조직상 캠프 조직상황실장 했던 일도 이야기 좀 해주시고 네, 네. 지금도 지금 이 정치검찰의 마수가 계속 정말 이번에 또 어제 김혜경 사를 뭐 7만 원권으로 지금 돈이 쓴 것 빼면 7만 원권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네. 진짜 이 나쁜 놈들아. 아, 300만 원 디올백은 네. 뭐죠? 도대체 국가 기록물로 만들어버리고 우라제로 만들어버리고 이 내가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욕 우리는 욕은 안 합니다만 참습니다만. 아니, 법 위에 군림하는 네. 자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법을 조롱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 받을 거라 봅니다. 그 윤석열 정부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은 자기들만의 공정과 그렇죠. 상식인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불평과 부당, 네, 불이익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 보여집니다. 물론 그 우리 편도 예. 좀 실수가 있으면 지적돼야 되고 바로 잡아야죠. 예, 바로 잡아야 예. 되죠. 만약에 예를 들면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지사님이 부주의에게서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썼다 법카를 좀 공적인 영향이냐 그럼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나요 일부? 그렇게 좀 부실한 관리가 있었다. 네네. 그럼 사과하고 다시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뭐 환수도 하고 그러면 되는 일을 그게 뭐 국기문란이라 되는 것처럼 한동훈이 입만 열면 지금 이재명 지사님 아니 후보님 대표님 조롱하고 모욕하잖아요. 입만 열면 조국, 입만 열면 이재명, 입만 열면 운동권 특혜론. 운동권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옛날 목숨 걸고 투쟁하고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인데 지금 국회의원 돼서 투쟁 안 하거나 일부 기득권이 된 사람은 일부 있겠죠. 극소수냐, 극소수. 저기. 그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만큼 특혜는 없잖아요. 왜냐면 네. 야당에 누군 특혜가 있어. 아니, 그 말씀 드릴게요. 네. 그래야지 마세요. 네, 운동권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87학번이니까 막내 세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386. 아, 우리 6월 한 개. 예. 영하 1987. 네네. 1학년. 1학년.
입학할 때부터 네. 뭐 수업을 한 기억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아, 그날은 1년 내내 안 했던 거예요. 네, 네. 1학번들하고 87학번들은 1년 내내 대모를 했어요. 91년도 1년 내내 네. 수업을 안 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강경 열사가 막 죽고 네. 너무나 많은 열사들이 네. 죽어가지고요. 저희는 뭐 길거리에서 학점 땄던 그렇죠, 시절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상,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막내 세대인데 제 선배님들 비 오면 무릎 아프시고. 아이고. 예, 노안 시작 되셨고 예. 한 가정의 아버지로 또 엄마로 그리고 직장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건전하게. 그분들 왜 자꾸 소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대한민국의 건전한 중추로 이제 중견 어른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정치권에 와서 극히 일부겠죠. 그 일부죠. 일부. 예, 예, 예. 다 열심히 사는데 그 중에 일부가 조금 국민을 보는 예. 조금 그 중에서 또 일부. 있으세요. 그 중에서 또 일부. 일부. 그러니까 다수의 그 여의도에 계시는 운동권 선배님들이 특출나게 뭐 세상을 위해서 폼나게 뭘 했다라고는 저도 좀 의문이 가지만. 그렇지만 꾸준히 사회를 변화시키는 조례,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 헌신하셨고요. 예. 대부분이 그렇게 하셨고 그중에 일부, 정말 일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일부가 좀 사회적으로 좀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렇게 지적되고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를 싸잡아서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 사실은 이게 더 심한 거긴 한데 그 제 기억에는 그 이번에 검찰 그 뭐죠 그 술 먹고 뭐 아 김봉현한테 술 접대 받은 룸사롱에서 다섯 명인가 네 명 그 백만 원으로 쪼개가지고 기소도 피한 놈들 99만 원으로 쪼개 거기다 윤석열 한동훈 라인들이 거기 그렇죠.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라인들이에요 룸사롱에서 네 룸사롱에서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운동권 예, 운동권을 특권이라고 하는 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죠. 집권 여당은 본인들이 민생 문제 그리고 국가 안보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야 할 방향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여당을 헐뜯고 야당을 헐뜯고 야당. 민주당을 헐뜯고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들은 검사들은 진짜 운동권 특권이 아니라 검사 특권 검사 독재예요. 네. 말씀드렸던 본인들은 특수활동비 윤석열 검사 시절에 몇십억을 1년간 썼어요. 네. 그리고 입증 정보공개 청구에 자료도 제대로 안 내고 한동훈이 있고. 너도 받았잖아. 그, 윤석열한테 너 받은 거 내가 알고 있거든. 휘발유 형수죠. 예, 말입니까? 정치검찰 휘발놈들아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온 거야. 휘발유 검사들이고 아, 네. 그리고 손준성, 욕 아닙니다. 손준성 검사 국민의힘과 검사들이 내통해가지고 그런 네? 짓을 저지르고 민주당 의원들 그다음 언론인들 하고 고발 사주 했고 그런데 이들을 징계도 안 하고 진급시키고 그리고 이정석 검사 검사다. 이정석 검사 네. 천안 마약 관련해서 그렇게 이성균을 때려잡으려고 그 이슈를 박영선 잘한다. 그런데 이정석 검사 마약 관련 이슈는 수사도 안 하고 증거를 갖다 부인이 가도 이거를 받아주지도 않았던 이런 검사들이 검사 특권, 검사 독재 시절에 당신들이 누구한테 운동권 특권이나 기득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네. 반성부터 해야 될 당사자들입니다. 맞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운동권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권 야당인데 그러면 이제 야당 중진 운동권 중진 일부 국회의원 극히 일부를 말하는 걸 텐데 그거는 다 갖고 있는 특권 그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다 갖고 있는 그건 국회의원들의 권리일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다른 국회의원들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일을 더 많이 하고요. 그럼 20년 전에 그 저기 노래주점 간 거 가지고 울고 먹잖아요. 지금 24년 전 사건으로. 그 잘못했죠. 그 사람 빌었잖아요. 그 24년 사건,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 니들 잘못한 걸 이야기하면 니들은 그냥 밤새도 이야기 끝까지 해야 된다. 이제. 한동훈만 이야기하면 제가 열이 받는데. 저는 이제 저는 그 사건이 대표인 것 같아요. 김학의 사건인가요? 그렇죠. 아, 그럼요. 그렇죠. 저기 네, 별장에서. 네. 네. 별장 성적대 하고. 네. 그거 얼굴. 전 국민이 김학의라 보는데 본인들은 네. 김학의가 아니라. 얼굴 뻔히 나와 있는데 네. 자기네들은 김학의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김학의 아니래. 그러니까 검사 특권의 시절을 몇십 년째 그들은 누리고 그래서,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출국금지 시켰어. 그때 출국금지 시킨 사람이라고 해갖고 이광철 네네. 전 민정비서관, 이성윤 전, 이분 이제 사표 썼으니까 전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 기소는 다 무죄됐잖아요. 이거를 적반하장도 따로 없어요. 이거는 이건 적반이 네. 후한무치라 그러고. 후한무치 아, 적반하장. 한동훈 세력들. 후한무치입니다. 비밀번호나 딱 이놈아. 네 딸 그 200만 원 내고 앱 경연대 사서 냈잖아.
그만 조국 모욕해라.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 수사도 또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조국 교수님 너 때문에 엄청내 당했잖아. 엄청내 3대 멸문자 시켰잖아. 니네들이 잘못한 것도 본인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도 몇 번 했어. 네. 제가 지금 김학이 성접대를 쳤는데 예. 안 나옵니까? 네, 검색 결과를 안 네. 나오게 해놨어요. 네이버에서. 아, 진짜? 와. 네이버 이 네이버 이 게이버 이놈들. 네이버 네이놈 네이버 이놈 또는 게이버 이놈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 한 번도 욕은 안 했습니다. 오늘 또 충장 안 했습니다. 그, 아니 저기 네. 우리 박지현님께서 이현철을 국회로. 감사합니다. 예, 축복사람님께서 이현철 분이 꼭 당선되셔서 대표님과 함께 기억해 주세요. 조은채님께서 상식과 정의를 실천한 이현철 예비 후보를 지지합니다. 구태의 곤밀한 젊고 참신한 깨끗한 세력인 분, 이현철 예비님 같은 분이 많아지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FYJ님께서도 이재명과 함께 대한민국 바꿔봅시다. 김숙진님께서도 이현철을 국회로. 아무튼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칭찬은 거래도 춤추게 하고요. 제가 칭찬해야 됩니까? 네, 춤추고. 신인 정치가, 뜨시는 신인 정치가들을요, 또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당을 지켜온 신인 정치가들이요, 잘 되면요, 진짜 민주당 바뀝니다. 민주당 고칠 거 많잖아요, 솔직히.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직자 생활도 한 8년 정도 했고요. 지방의원도 한 8년,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의원은 8년? 4년? 재산됐네요. 8년. 광주시요. 녹색연합 8년. 녹색연합 8년. 888. 당직자 네. 8년. 오. 이거 만으로 한 게 아닙니다. 횟수라는 네. 겁니다. 네. 대략. 네. 지방의 8년. 네. 그래서 제가 8년마다 직업이 바뀌는 오. 특이한 직업. 이제 국회의원으로 가시고 8년 한 다음에 아니다. 8년 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구나.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직자 이야기 해주세요. 그 말씀 네.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2023년 대선 기준으로 국회의원이 정수가 295명이었을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 몇 분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2008년? 아니요, 23년. 23년? 이번 대선 때. 아, 이번 대선 때? 네, 20대 대선 때. 160명? 172명. 172명, 예. 네. 지방의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그 우리 문재인 정부 초기였고 압승했잖아요. 다 압승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직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대선은 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질 수가 없는 선거죠. 왜? 키워드라고 그 광역은 기초만 제대로 뛰었어도 그렇죠? 왜 진 거죠? 뭐 여러 분석 있는데 제대로 안 뛰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제대로 안 뛰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지적이 엄청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네. 이제 주로 대선 때 조직 활동을 조직 상황실장 했습니다. 경선 캠프에 조직 상황실장을 했고요. 이재명 조직을 전국 조직을 좀 만들고 점검하고 운영하고 뭐 소위 말하는 행동 지침 이런 거 막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때는 이제 상황실장을 현역 국회의원이신 민병덕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재명 조직을 책임지는 부실장으로 대선에 참여를 했고요. 지난번 그 당대표 선거 때는 이재명 후보의 이제 조직 특보로 전국 조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력이고요. 이번 20대 대선을 왜 졌을까? 뭐 다른 요인도 되게 많을 겁니다. 뭐 정책적 실수도 있을 거고요. 예. 또는 뭐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에 요구하는 열망을 받아내지 못한 것도 있을 거고요. 소상공인들 지원금이 그렇고요. 제대로 안 됐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정책적, 뭐 제도적 허점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뭐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직을 담당했던 사람 입장에서 조직적 관점에서 본다면 당 조직이 국민하고 소통하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능성을 못 보여줬다. 그러니까 현장 당의 조직은 되게 굉장히 크고 굉장히 그 세밀한 조직입니다. 다 아시지만 전국에 250개 지역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뭐 활성화된 것도 있고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보다 강력한 조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게 정당 조직입니다. 그리고 정당 조직의 현장의 책임지시는 분들이 이제 공식용어로는 지역위원장 네. 그리고 대부분 현역 의원님들이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졌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담당했던 제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의 조직이 특히 당의 골간 조직인 지역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지 못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그거를 총괄 지휘 관리하시는 현역 국회의원님들이 좀 반성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번 총선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해 오셨고 네. 역할을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선이라는 선거, 큰 선거에 졌다고 한다면 그 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거고 반성도 하고 책임도 져야 돼야 되겠죠. 그 책임 중에 하나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 그리고 새로운 국민들의 욕구를 받아 안을 시스템을 정비할 때가 됐다. 시스템 정비는요 정당은 네. 별게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뭐 정당이 물건을 생산합니까? 아니면 뭐 정당이 뭐 뭘 산업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효능감 있게 움직이는 사람을 상품으로 내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도지사 뭐 시장 후보가 있는 거고 당의 이름으로 추천을 하는 거죠. 상품으로. 그다음에 국회의원 후보도 그렇게 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내놓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 후보를 통해서 그 정당을 평가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물론 정당이 바라보고 있는 정강정책이라든가 비전도 참고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걸 집행하는 분들은 현역 국회의원들이시고 현역 지역위원장들이시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민주당이 현실 세계에서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을 좀 더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을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TV에 나오는 당은 그 우리 최고위원들 회의하시는 거, 예. 당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원내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그 외에 이제 각종 그 국회에서 토론하는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분명히 정당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당 활동 중에 하나이고요. 정당의 활동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될 거는 현장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위원장들, 현역 국회의원님들, 현역 시도의원님들, 단체장님들이 정말 국민들과 시민들과 소통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할 효능감 있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네.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지난 대선 때 제대로 안 뛰었던 현역 의원님들, 특히 다선 의원님들 중심으로는 정말 윤석열 정권의 이런 만행을 보면서 폭정을 보면서 반성과 성찰을 기피해서 국민 속으로 그다음에 당원 속으로 더 들어가서 불출마 용태를 불출마하는 용기를 내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말 불태전의 각오로 와신상담의 각오로 뛰든지 둘 중 하나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맞서 싸울 자신 없으면 김민기 원장처럼 후배들에게 신인들에게 깨끗이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후임은 누구나 된다 안 된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지역구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공당이고 전체 당원과 지지자들의 그 총이가 모아지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만두면서도 이상한 말 하는 분도 있고 그만 안 두고 버틴 분도 있고 저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으니까 뭐 경기 광주 지역 경기도 지역 현역분들의 상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대선 때 이현철보다 더 열심히 안 뛰었을 것이다. 아, 뒷발 하나 빠졌습니다. 네. 진짜로요. 진짜로요. 네, 진짜로. 네, 얼마나 열심히 뛰다 보면. 아시지만 대선의 상황실은 24시간 가동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집에 거의 못 들어갔고요. 그 생활을 한 1년 하고 나니까 아이고. 얘기가 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내 우리 그 선생님께서 앉은 걸 멋지다 방향은 이현철 당선이다. 양천일이 대표적이다. 양천이나 의리나 갑이 제대로 안 뛰었다는 현역원들이 저희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애청자들이 올려주신 정보는 100% 팩트인지는 저희도 알 수 없지만 주관적 평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지적들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네. 진짜 열심히 뛰었다. 예를 들면 남양주 김용민 의원 그러면 김용민이 뭐 열심히 안 뛰었다 이런 글은 못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아셔요. 네, 지역 주민들 알잖아요. 네. 아니 어떤 의원님들은 네. 아침부터 나와서 옷 입고 네. 티켓 들고 인사하는 의원님들 실제로 계셨고요. 근데 어떤 지역은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드리면 뭐 지역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세차가 6시 전에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 한다는 얘기, 아파트에서 못 트니까. 우리 성공동 10시까지 갈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저녁 6시, 10시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 돌아다니시는데, 그쵸? 재래시장이랑. 예. 선거를 포기했구만! 지하철역. 누구야? 계속 다녀요. 시장이요. 저 아니, 시장 누구야? 그 사람. 아니, 고장났을까? 아니, 하다못해 소음이 문제라고 한다면, 네. 교차로에 세워놓고 영상모자를 틀어야 됩니다. 많은 보는데 세워놔야죠. 그렇죠, 그렇죠. 교차로에.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거 기본인데요, 주차장에. 그런 상황 보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네, 맞아요. 저도, 네네네네. 저도 대선 때, 저는 저희들은 밖에서 뛰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 현역원들이 안 보인다, 안 뛴다는, 특히 다선 의원들 일부 중심으로. 제일 화가 나는 건 이런 경우 있습니다. 586 중진들도 일부 반성해야 됩니다. 불출마 선언하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후보지지 현수막을, 정당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예. 보통 눈에 잘 띄는 데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잘 띄는 데 걸어야죠. 네, 네. 그걸 본인, 위해서 본인 선거 때 걸었던 곳에 네, 걸어야죠. 그걸 가장 잘 보이는 곳. 자만자고도 막 가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골목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누굽니까, 실장님. 뭐, 자, 이제는 뭐, 말았습니다. 서울의 뭐, 북부 지역이 어디 지역이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진짜요? 이제 물론 네. 그걸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 저 집단이 정성이 절실함이 그리고 우리한테 다가오려는 노력이 있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작지만 간절함이 있어요. 그렇죠. 간절함이 내, 있어요. 내가 당선이 된다. 내 선거처럼 예, 예, 사실은 예, 예, 대통령 선거도 예, 예. 해줘야만 예. 국민들도 알거든요. 그럼요. 대선 후보가 일일이 동네를 못 오기 때문에 여기에 민주당의 의원이 그냥 대선 후보랑 같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열심히 그렇죠. 안 하면은 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제가 100번 양보해서 총선은 자기 선거니까 정말 정말 뭐 24시간 피눈물 나게 뛰었다고 제가 피땀을 해서 대선은 그래도 최소한 2분의 1은 뛰어야죠. 근데 2분의 1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검찰이 부당하게 체포영장 두 번 청구했을 때 그걸 가결하고 자빠져 있는 사람도 뭡니까? 아, 나 같으면 아, 아무리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은 이거 막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대표님 부결에 앞장섰습니다. 할 만한 대표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멋있잖아요. 그렇게 토론하는 거죠. 지킬 건 지키고 싸울 건 싸우면서 당이 노선과 운영이 돼서는 대표님한테 할 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님 다 100% 무조건 다 잘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당내 민주주의 다원주의잖아요. 근데 어떻게 체포도 그냥 가결하고 근데 지금까지도 고백도 안 하고 딱 숨어서 또 후보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대표께서 뭐 체포동의안과 관련돼서 본인이 이러저런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동지로서 그게 국회에 넘어왔을 때에는 동지의 관점에서 주권 행사했어야 된다. 근데 맞습니다. 그것을 그냥 일반 법에 잡듯이 사실은 이제 법원에 가서도 너무 허접하니까 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법률의 잣대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해서 탄성표 낼 수 없고 아니겠 네. 그런 거잖아요. 동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뭐하러 동지랍니까? 그럼 법원에 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법률적으로 해결하시든지 정당 정치는 기본적으로 신뢰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원과 신뢰와 믿음으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저는 정당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 또는 최소한의 동지적 관점이 없다. 그건 정치하면 정치하는서는 안 되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정치 아니, 아닐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비겁하게 그럼 가결표를 던졌으면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당당히 공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공개한 사람 대선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민주당 후보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여기서 누구다 우리가 실명을 우리가 추정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진짜 싸우는 후보 정말 의리 있는 후보 이런 분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시대를 빨리 종식시키는 후보들을 잘 찾아주십시오. 저는 이현철 예비 후보님이 그 선두에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박윤 TV 인사이트 라디오 TV에서 직접 초대해서 제가 직접 연락드렸습니다. 아, 맞습니다. 한번 나와주시라고 이렇게 초대됐고요. 우리 박지현 선생님께서도 잘 보인다고 슈퍼챗도 쏴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다들 저희는 요즘 서민 경제 어렵기 때문에 사과가 하나라는 이 미친 세상이 아닙니까? 하나리래. 사과 하나리 만 원까지 하는. 미쳤죠. 미친 세상이고 막 귤 한 박스에 막 3, 4만 원씩 하고 만 원이 먹던 게 그래서 차마 후원하라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도 슈퍼챗은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진짜 재밌는 분 한 번 있어요. 조금 우리가 열기가 뜨거웠는데 우리 이성식 선생님께서
어? 장관 박영선이 여기 나왔어? 앞으로 장관 하시죠. 네. 언젠가는 화이팅. 자, 아직도 우리 박영선 수사평론가입니다. 얼굴 좀 봐주세요. 네, 얼굴 봐주시면. 네, 더 젊고, 더 강하고, 네. 더 매운맛, 그리고 더 아니, 따뜻한 많은 분들이 사람입니다. 댓글에 더 예쁜 박영선이라고 하던데 저희는 외모평가를 네. 안 하니까 차마 그건 소개할 수가 없고요. 자. 박영선 장관과 본인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 뭐 그분은 그분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그러니까, 것 같고요. 헷갈리는 분들에게. 네, 저는 사실은 그분은 약간 금수저이고 저는 흑수저입니다. 오. 그분은 기자 앵커로 MBC의 공채로 되셨고 저는 해직 언론인의 딸로 네.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KBS 노조 운동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근본의 출신 성분이 다르고 그리고 저는 노조의 언론인들과 한 명 한 명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모든 직군과 함께 일을 했고 아, 네. 방송법 개혁을 위한 파업을 8번이나 했어요. 아, 좋습니다. KBS 노조 8년간 일하면서 8번의 파업을 네. 했던 예, 파업 전문가였던 아, 거고 방송법 개정안 했고 또 MB정부 때 미디어 네. 악법 투쟁 네, 때 투쟁. 조중동 아, 정표안 만들 때 네. 언론개혁시민연대 네. 미디어 행동에서 또 정표안 저지 투쟁의 최전선에서 네. 시민사회와 그리고 언론인 현업인들 그다음 그리고 정당 야사당을 다 총괄해서 그때 안진걸 참여연대 우리 소장님도 그때 만났었고 예. 함께 전국투쟁을 함께 했던 당사자의 박영선입니다. 그래서 꽃길을 걸은 게 아니라 험난한 자갈길 가시밭길 걸어오며 살아왔던 박영선이고 국회도 들어왔거든요. 저도 국회를 들어왔는데 네. 노회찬 의원 보좌관으로 아, 사실 우리 노회찬 의원 사실 그 노회찬 의원이 생각하는 노회찬 의원 보좌관으로 눈물이 좀 나요. 네, 네. 네. 삼성 엑스파이 전면전했던 그랬던 17대 국회 보좌관으로 국회에 와서 거대 권력과 싸웠고 그리고 또 가장 사회적 약자들과 손잡으면서 사실 사형제 페이지 그다음 사회보호법 페이지 그다음 평등법 호주제 페이지 이런 인권의 의제들을 가장 많이 펼쳤던 그 시절의 정치를 배웠던 박영선 의원님은 마르진 않겠고 저는 그렇게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대로 싸울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민생의 현장에서 손잡아주며 싸울 수 있는 그런 박영선입니다. 네. 예, 이제 이해되시겠나요, 박영선? 박영선 전 장관님도 훌륭히 살아오셨죠. 근데 요즘에 조금 스탠스가 비판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또 제가 여기서 논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박영선 평론가님은 예. BGR 킴님께서 구독함 박영TV 그리고 제가 요즘 그 여의도 정비소라고 네, 네, 네. 그 수요일 밤에 단독 방송을 그 박예슬 아나운서로 박예슬, 하는데 박예슬 박영선 박박자매 여의도 정비소 그 많이 보셔요. 공부가 되는데 이제 그 진성 의원님하고 국정원 댓글 진상 조사를 했던 그 과정에 국정농단 세력들이 했던 행태와 범죄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세훈 구속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다음 김관진 국방부 장관 군사이버사 그리고 조윤호 경찰청장 이번에 세 명이 다 유죄가 됐는데 다 풀려난 다 특별사면이 그렇죠. 됐습니다. 그중에 그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관진은 감옥을 하도 안 갔죠. 감옥 하루도 안 간 채로 김기춘은 구속은 잠깐 냈었죠.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건으로 딴 건이었죠. 딴 건으로 네, 구속이 됐었습니다. 네. 온세훈도 구속이 됐었다가 지난해 지금 특별사면 돼서 가석방 온세훈 가석방 그렇죠. 그 가석방 규정을 바꿨다니까요. 한동훈이 네, 네, 우리 어려서 네. 뉴스버스에 그 단독 보도가 있어요. 한동훈이 가석방 규정을 이상하게 바꿔서 온세훈을 풀어줬다. 그리고 윤석열이 시킨 거죠. 해주고. 윤석열이 네. 이명박이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윤석열한테 우리가 네 세력 많이 지지해 주니까 온세훈은 풀어줘. 그러니까 규정을 바꿔버렸다니까. 아 근데 네. 그 윤석열이 스타검사가 된 게 온세훈 스타검사 아니야. 스타검사 아니야. 그래요. 스타검사를 말 안 쓰겠어. 네. 오늘 최욱이 매부쇼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스타검사를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스타검사인 적이 없었다. 부패검사. 나쁜 짓만 했었다. 네, 네. 다만 국정농단 때 그냥 이름이 알려진 것 뿐이다. 그러니까 스타검사라면 쓰지 말자 하더라. 저도 네, 동의해요. 알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아니, 네, 네. 동의, 반성하는 게 아니라 스타검사라면 진짜 한, 맞아요. 뭔가, 뭔가 정말 한때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아니, 뜻이잖아요. 정확히. 아니,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윤석열이 수사를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서 한 수사가 아니라니까요. 민주당에서 사실을 저 같은 경우도 맨날 며칠을 사건의 증거들을 계속 갖다 줬어요. 밝혀내고. 밝혀내서 주니까 네. 그걸 받아먹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본인들은 축소수사를 하려고 했어요. 축소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트위터 증거들을 계속 갖다 들이대고 그리고 카페 국정원 직원들이 했던 증거들을 계속 갖다 주니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했던
상황이었던 거를 제가 계속 맞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 검사를 말씀 안 네. 됩니다. 윤석열 안동은 한 번도 대의를 위해서 국가 국민을 수사한 적이 없고요. 자기들 출세하고 그 다음에 좌든 우든 권력이 시키는 거 딱 눈치 받고 해갖고 권력을 찬탈하기가 목적으로 승진하기가 목적으로 한 놈들 이건 스타 검사 스타는 진짜 옛날에는 정말 그렇죠, 착했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네. 나중에 변질됐다고 할 수 있죠. 진실과 정의를 밝히고자 하는 검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온세훈을 특별사면 가석방을 해준 것을 통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2010년 20년 이 사이에 윤석열 한동훈이 봐준 비호한 세력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국민들의 분노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신용을 했는데 그걸로 황당한 이름이 알려져 버린 검사들이라고 그렇죠. 해야 된다. 네, 네. 자, 예비부님도 뭔가 지금 할 말씀 있으셨잖아요. 아, 예, 하려다가 다 하셔가지고. 아니, 해주세요. 예비부님 이야기가 재밌어요, 오늘요. 네, 이제 다른 그 단어 기억이 나는데 예. 검사들은 예. 수사함으로 명예를 얻고 수사하지 않음으로 돈을 얻는다고. 맞지, 유명한 말이죠. 예, 예. 딱 그 윤석열과 한동훈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국민들의 투불 염원에 의해서 수사해서 명예를 얻었잖아요. 예. 본인들이 잘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국민들이 다 만들어줬잖아요.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숟가락 잠깐 올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저기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뭐냐면 실제로 제가 집권 여당 시절에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집권 여당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이나 검찰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럼요. 당에서 뭐 보좌진들, 국회의원들, 맞습니다. 당자들이 TF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계속 예, 계속 만들어서 예, 분석하고 네. 막 협박하고 증거자료 갖다 내고 중앙지검 쫓아가고 예, 수사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가 수사하죠. 조금 움직이는 예, 척하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검사들이 수사관들이 뭐 그렇게 훌륭하게 수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정당에 있는 보좌진, 당직자 그리고 현역 의원님들 그리고 밤새 가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예.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고발해주고 그 박근혜 예. 이명박 국정농단이나 그 정경유착 이재용하고 그거 다 참여한 데에서 민변이랑 제가 직접 고발 나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건도 잘 알잖아요. 수사 안 했어요 당시에도 이놈들이 끝까지. 근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서야 수사했고 그다음에 우리 다스비리 김종백 선생님도 폭로했잖아요. 그거 다스비리 다 갖고 제보 갔더니 그 윤석열 스승 있어요. 양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그분이 오 윤석열 둘이 전화하면 수사할 것 같다고 윤석열 전화했더니 네, 아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맞습니다. 언론에 뿌려갖고 기사가 나면 그때 제가 검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오면 수사할 용기조차 없었던 놈인 거예요. 근데 언론 보도가 네. 막 나니까 그리고 국민이 분노하니까 그때 얼른 숟가락 올려갖고 자기가 수사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건 스타검사 말고 아까 이제 이현철 후보님 너무 말씀 잘하셨는데 수사함으로써 명성을 노리고 수사를 안 하면서 돈과 커넥션을 관리하잖아요. 노리고 이걸 바로 정치검사 비리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요. 네, 윤석열 한동훈 여러분 전형적인 정치검사 비리검사들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하나 더 뭐 마음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검경분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결국은 그 제도를 관리하는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 마음속에 국민을 사랑하는 또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저는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 우리가 그렇죠. 헌법정신이나 네네. 공직자로서의 네. 공적 마인드가 철저하게 네네. 삶에 뿌리 깊게 배어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자기의 권한을 쓰지 않는 네네. 이런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근간인 건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게끔 가장 비리, 부패 집단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니 맞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참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관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검경 수사권 분리할 때 그렇게 찬성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책임지는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네. 본인들도 지금 이상한 짓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최수병 상병 맞습니다. 그 네. 박지원 대령이 경찰청에 갖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하라고 해서 그렇죠. 법에 따라서 사망 사건과 네. 성폭력 관련 네. 사건은 지체 없이 즉시 하지 말고 즉시 네. 그리고 그거는 법 조항상 즉시 입찰하면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자기 건 자기 사건인 거죠. 자기 사건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전화 통화 받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 당신 경찰님들 사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무도한 정권이 출범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좀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음 제4기 민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가면서 새롭게 혁신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꿈꿨던 제도적 개선을 같이 요구하셨던 분들도 똑같은 반성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이현철 예비후보님과 이야기다 보니까 벌써 뭐 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아마 박연선 평론가님이나 제가 이심전심 마음이 분노가 있었죠 오늘. 아니, 그런 분노뿐만 아니라 이현철 예비후보님 이거 찐 민주당이고 찐 민주주의자고 찐 이재명과 함께 정말 찐 국회의원 되실 분이구나. 정말 모처럼 제가 춤추고 갈까요? 네, 제대로 된 신인 정치가 물론 이제 지방 풀뿌리 의원으로서 이미 8년은 검증이 되신 훌륭한 분이지만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헌법기관 국회의원을 하셔도 충분한 그리고 정말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확 느껴서 아마 방송을 처음 듣고 보신 분들 분명히 그래 느끼셨을 것 같고요. 아직도 할 이야기 많습니다. 그 이제 미처 못한 이야기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중심으로 하시되 HS님께서 이현철 후보님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하지 마시고 네. 응원해주세요. 네. 전해주시고 경기도 강주 갑입니다. 이현철 후보님 응원해서 박영선 위원장님 응원합니다. 우리 네, 민생연구소 운영위원장 겸 언론위원장입니다. 빛깔님께서 저도 강주 갑입니다. 한 표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주변에 아는 지인들도 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갑 아내님께서 민주당 압승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아쉽고 비판하는 게 있어도 이번에 일단 압승하고 봅시다. 아이고 윤석열 이번 한동훈 때문에 날마다 나라 망하고 특히 한동훈 요즘 김건희가 보니까 한동훈이 디올백에 D자도 못 꺼내고 김건희 기자도 못 꺼낸 자식이 그냥 날마다 그냥 야당 조롱 음해하고 모욕하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보면 열받아가지고 이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지만 쟤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쵸. 어떠한 사적 린치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열혜님께서도 들어오셨어요. 경기 강주 시민분들 저도 추천할게요. 감사합니다. 와, 막 대거 들어옵니다. 분위기가 좋고 정양일 TV 또 오래된 정원 TV 구독 좋아요도 또 추천해주셨는데 건강최고님께서는 정우택 돈봉투 사건 어때요? 이건 진짜 딱 걸렸더라고. 야 세상에. 근데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이거 받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언론 보도가 참 잠잠하대요. 참으로 언론도 정말 그렇죠. 제가 정말 시스템 딱 지켰어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카페 사장님이 거기 이제 무가잖아요. 우리 좀 덜 해달라는 사장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진짜 딱 찔러주니까 바로 받아버리네. 보통은 그래도 한 이러지 마세요. 아니 이러지 마세요. 돌려주면 하는데 처음에만 이러더만. 하다가 바로 넣어버리네. 와, 그거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기. 예, 아무튼, 정우택 돈봉투 사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니까 여러분들 알려주시고요. 어이, 빛골님이 우리 가족 7명, 권리당원 7표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엄청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화이팅. 네. 실감 아내님께서도 경기 광주 친구 가족은 민주당이 걱정 없네요. 다행히. 아, 경기 광주 친구들 가족이 있군요. 이제 민주당인 분들은 걱정이 없는데 민주당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제3지대는 뭐 큰 선택지는 안 되겠지만 일단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비례에서는 이제 통합 연합 비례정당이 뜨니까 거기를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더 이제 네 아니 저는 오늘 네. 처음 뵙는데 정말 당내에 이렇게 소중한 보물 같은 분들이 아유, 계셨다. 그리고 또 시민사회 활동으로 환경운동을 네. 하셨고 그리고 직접 선거로 선출직으로 또 의회 활동을 해보셨던 정치를 미리부터 지역사회와 풀뿌리 정치를 하셨던 8년의 세월 그리고 당직자로서 정말 당의 명운을 걸고 선거를 치러보신 이런 정말 내공 깊은 후보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거는 광주분들 복 받으신 겁니다. 야. 네, 좋은 후보 정말 훌륭한 후보를 갖고 광주갑. 있는 광주갑 부끄럽습니다. 광주갑의 네. 이현철 후보님도 참 멋있고 광주의 안태준 후보님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다음 주 오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광주에서 안태준 후보님 네. 오늘은 이현철 저희는 친구분들의 동반 강세를 응원합니다. 좋은 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어서 저도 오늘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나 들어주시고 또 분위기를 네. 만들어 가시는 게 되게 이렇게 시민들 그다음 우리 민생에 아픈 분들 잘 경청해 주실 것 같아서 따뜻한 정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음이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뭐, 맞아. 아니, 미쳐라고 하죠. 미쳐 못한 말을 맞아 하십시오. 요즘은 막 마음이 급하니까 미쳐 맞을 합쳐서 막 미저, 미저 말하세요. 막 미쳐 말 못한 것을 맞아 하세요. 미저 하세요. 어, 이거 괜찮네. 줄여서 해도 되겠네. 미저.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주로. 아, 신조가 있나요? 아니, 아니. 어, 저희, 그럼 경기도 광주의 혹시 대표 공약은? 우리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광주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통과하죠. 태촌면을 가르잖아요. 가르죠. 김건희 정확히 남정면을 거쳐서 기다려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같이 기자회견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광주 관련해서 대표적인 공약 뭐 한두 개만 소개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광주시는 지금 인구가 40만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난개발의 표본이 되어버렸죠. 네. 난개발의 핵심은 뭐냐면 도시계획 없이 인구가 집중되어지는 비계획 인구의 증가를 난개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비계획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교육, 교통, 사회문화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광주에서 책임지고 일하는 일꾼이 된다면 제일 힘든 교육과 교통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30분 도시 이런 개념이 있죠. 네. 아시죠? 네. 30분 도시의 핵심은 뭐냐면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병원 가고 문화를 즐기는 또 일자리까지 30분 안에 해결하는 개념의 도시 계획입니다. 광주시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의회가 아니라 시장이 돼야 돼서 그걸 좀 접어두고 우선은 급한 것부터 껐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일은 뭐냐면 이 야만의 시절 그 윤석열 검사 독재를 종식시키고 국민이 주권인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번 선거에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 길에 승리하는 한 사람이고 싶고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 그 투쟁의 한가운데 다시 서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길거리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예, 더 이상 우리 그, 국민들께 너무 죄송해요. 네, 죄송하고요. 그렇죠? 예. 제가 집회 나와달라, 후쿠시마 핵폐수 네, 그렇죠. 막기 위해서 나와달라, 촛불 집회 네. 나와달라. 저도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네, 특히 선수시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길거리에서 은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윤석열 몰아낸 다음에 네. 저는 은퇴하렵니다. 그런 길거리 정치를 의회 정치로 순환하고 의회에서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로 국민이 주권인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이현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마무리까지 깔끔합니다. 방송 변호사님께서도 지금 벌써 방송 시간이 벌써 70분이 지나고 있는데 네. 예, 방송TV는 지금 구독자가 오늘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네, 방송 끝나면은 딱 700명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700명 돌파하니까 벌써 697명이니까 네, 네. 돌파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네. 이현철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훈훈하죠? 든든하죠? 네, 너무 든든하고요. 예, 괜찮은 현역의원님도 네. 많지만 이렇게 더 괜찮은 신인들도 더 많네요. 네, 민주당의 자산입니다.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들 의회에 입성해서 꼭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한 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국회 꼭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네, 네. 예, 우리 비례 후보로 엄청난 추천을 받고 있는 박영선 평론가님이 이현철 의원님께 함께 만나자 국회에서. 네. 저는 이 두 분이 꼭 헌법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는 유권자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목요일 박영선 안진걸의 사람 속으로 이렇게 또 많이들 봐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그치는 게 아니라. 널리 또 이렇게 퍼뜨려 주시고요. 나중에 또 이제 채팅으로도 모자라면 댓글도 또 달아주시면 그게 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박영선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우리가 안녕 TV도 작지만 저희가 더 작은 구독자가 있는 TV들 더 응원해주고 복도도 줘서 안녕 TV보다 더 박영선 TV나 인사이트 TV나 뉴스맥 TV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조중동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로종면 앵커님도 부평거대 네. 전략공정 발표될 텐데 네. 그렇게 정말 유명하고 뜻있는 행동하는 우리 언론인들이 또 이렇게 그 언론윤리 지키면서 왔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네. 퇴사하고 네. 6개월 동안 못하게 되는데 지난해도 한참 퇴사를 지났죠?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언론윤리도 다 지키고 오신 분들은 국민의 뭐 3일 만에 간 국민과 다르죠. 호준석 앵커 YTN 네. 이번 주에 스타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 다음 주에 갔잖아요. 그렇죠. 사기잖아요, 사기. 네, 네.
그러면 감시 견제해야 될 그 심판이 갑자기 선수로 뛰는 형태가 되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건데, 감시 견제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뛰고 있었던 거죠. 이미 뛰고 있었던 선수들인 거죠. 그 언론 보도가 내통하는 자들. 예. 공정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실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ITN이 쌍으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요구도 듣는 건데 그래도 ITN을 유진그룹의 건설 자본에 팔아넘기면 안 되죠. 완전히 그렇죠? 불법 부실하게 네. 두 명이서 다섯 명이 정원인데 방심이 아니 방통이 두 명이서 그거 다 나중에 처벌 받을 겁니다. 네. 자. 이현재 비부님의 식견을 들어보고 더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어느덧 8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인성평론가 이현재 비부님 아마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제가 출연료로 우리 민생경 공동소장 임세현 소장의 책 인생식당으로 오세요도 준비했고요. 땀 많이 흘리시니까 발로 뛰고 계시니까 아주 고급 수건 나눠 준비했습니다. 출연료를 대신에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는 출연료를 네. 후원하고 와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꿈수저 장학금 네. 장학생들이 장학금 이번에 시즌 8 네. 시작했습니다. 시즌 8 시작해서 네. 드림스폰이라는 사직기업에서 지금 장학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8명 아니면 9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1인당 300만 원. 드림스폰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꿈수저 청년 장학금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후보님이 마무리 인사하십시오. 네. 또 인사하십시오. 이제 아까는 이제 안녕하시면 됩니다. 정결을 마무리한 거고 네. 이번엔 진짜 방송 봐주신 분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말을 좀 더듬고 있는데요. 마음이 더듬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죄송스럽고 왜 나야만 하는가 꼭 내가 돼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생각나는 거는 그 제가 그 이런 식의 길거리 정치, 포악의 정치는 이제 우리 시대 때 끝내야 된다. 우리 시대 때 끝내놓고 나서 더 좋은 세상은 더 좋은 젊은 친구들이, 더 좋은 분들이 그 세상에서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모자르고 많이 준비가 좀 덜 된 부분도 있지만 긍정의 눈으로 봐주시고요. 그 긍정의 힘으로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를 심판하는 그 한가운데서 찾아뵙고 같이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투쟁! 네. 자, 여러분. 박영선 안진걸의 목요일 TV 사람 속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영선 TV. 구독, 좋아요, 알람 네, 부탁드립니다. TV, 뉴스맥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이현철 경기 광주갑 이비우님 많은 응원 성원해주시고 오늘 출연한 건 널리 이렇게 공유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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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